Welcome, everybody, and thank you for joining the session on the new communication on progress. Introduction to the governor. 안녕하세요. 저는 COP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로레나 스파이고 UN 글로벌 컴팩트의 지속 가능성 보고 책임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새로운 COP의 설문지의 전체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 소개했었습니다. 이 시간에서는 설문지는 governance, 인권, 노동, 환경, 반복 5개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설문지의 5개 섹션, 거버넌스 섹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섹션은 회사의 교육 가능성, 거버넌스 구조 및 프로세스에 대한 교차 개요를 제공합니다. 설문지의 거버넌스 섹션을 살펴보기 전에 유의해야 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환경, 사회, 정치, 경제적 위험이 점점 점차 상호 연관됨에 따라서 기업은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기업 지배 구조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UN 글로벌 컴팩트에서는 경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전체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기업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거버넌스는 새로운 법적 개념이 아니고 원칙에 기반을 두고 기업이 보다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효용적이며 투명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형식을 넘어서 정명성, 공정성, 효용성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기업 거버넌스, 지속 가능성한 거버넌스 및 글로벌 거버넌스의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진화하는 주제 영역이지만 이런 요소 중에 많은 부분이 거버넌스 섹션뿐만 아니라 COP의 전체 설문지에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COP의 거버넌스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 각 섹션 내에서의 질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주로 돌파됩니다. 시기의 원칙과 관련된 지속 가능성 주제를 발전시키려는 기업의 의지를 보여주는 해당 주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인 및 환경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정부 지표, 고충을 처리하고 교훈을 반영하기 위한 대응, 개선 및 보고 메커니즘이 포함됩니다. 공약 섹션 내에서의 질문은 다섯 번째 주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질문의 공약 섹션에서는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참여, 공개적으로 명시된 공약, 행동 강령, 책임 있는 개인, 소모그룹, 지속 가능성 주제를 다루기 위한 공식 구조의 다섯 가지 주요 주제를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요소가 중요한데요. 이런 요소들은 기업 내에서 좋은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성을 주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측정 값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회사와 고위 경영진은 조직 내 모든 수준의 회사의 성능을 받아들이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의 참여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추진할 당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의 차별화된 부분은 목적을 내부 및 외부에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명시된 약속은 조직 내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내부 행동 강령, 예를 들어서 관리자 및 직원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법률 준수의 최소 수준 이상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다루기 위해서 조직은 해당 목표를 달성할 책임 있는 그룹이나 개인을 담당하고 또는 고용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공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면 직원의 모든 수준에서의 의무와 책임이 생겨서 기업이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공약 부분으로서 분류된 몇 가지 거버넌스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가와 같이 주제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고위 경영진의 참여에 달려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고위 경영진의 참여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 식별자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 회사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 경우, 연례 보고서란 보고서, 웹페이지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연례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공개적으로 사용한 가능성을 말합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국내 경영진이 주식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추진하거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국내 경영진은 예를 들어 대기업의 최고 경영진이나 소규모 회사의 CEO에 직접 보고하는 이 직원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회사는 다음 지속 가능성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명시된 약속이 있습니까를 질문합니다. 공약이 말씀합니다. 공약이란 회사의 책임, 약속 또는 기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용한 가능한 진술을 말하며 회사가 위험과 기회를 특별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사업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거나 회사 경영진의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속 가능성 주제에 관련해서 회사는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내부 지침에 달려 있습니다. 행동 강령은 회사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모든 직원과 상사가 따라야 하는 원칙과 표준을 설명하는 하나 이상의 문서가 됩니다.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회사의 가치와 약속을 보여주고 구조, 시스템, 프로세스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강령은 직원 중심에서 직원, 공급업체, 비즈니스 관계 중심까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행동 강령에는 사명 및 비전 선언문, 직원 관리, 권리, 내부 위부 및 관행, 국민의 후생, 징계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회사가 지속 가능성 주제를 각각 담당하는 개인 및 그룹을 임명했습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업은 각 주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그룹을 임명함으로써 환경 및 사회 정책을 지정하기 위한 책임 메커니즘을 만들게 됩니다.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경험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역할의 일부는 최고 지속 가능성 책임자, 환경 관리자 혹은 규정 준수 관리자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회사가 다음 각 지속 가능성 주제를 담당한 공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다기능 위원회 혹은 지속 가능성 부서가 이러한 구조의 예입니다. 공식적인 기준은 잘 중립화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참여 프로세스를 구성함으로써 기업이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역량이 낮은 상황에서 비공식 프로세스 및 관리 과정이기 각각의 정책과 프로세스가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방 섹션 내에서는 두 가지 주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방 섹션 질문은 위험 평가 프로세스 및 7사 프로세스라는 두 가지 주요 주제를 다룹니다. 위험 평가와 실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위험 평가와 실사 모두 조작 조직의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CEO가 위험 평가는 지속 가능성 문제가 회사에 미치는 소중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정 위험, 오염 위험, 전환 위험, 환경 위험, 전략 위험을 포함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위험은 물부족이 심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겪을 수 있는 물부족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물부족은 회사의 생산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에 따라 사람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이고 실질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회사 프로세스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사 과정에서 평가의 초점은 물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의 물 회사의 물 소비가 지역 사회,
및 세습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의 여부의 방법,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이러한 정의들을 염두에 두고 G6 질문은 조직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혹은 환경적인 측면, 회사의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위험 평가는 회사 자체 운영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상적으로는 사슬로 확장됩니다. 같은 사슬에서는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 커뮤니티 및 기타 비즈니스 관계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공급업체 및 기타 비즈니스 관계와 관련된 위험을 통과하는 경우 후속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인권, 운동, 환경 및 또는 반부패와 관련된 위험인 곳에서 해당 관계가 검토되었는지 묻는 질문은 특히 엄격 가혹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회사가 실제 혹은 잠재적인 부정적 가능성 주제를 식별하고 예방하며 완화 및 설명하는 스펙트럼 프로세스가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유엔 기업 및 인권 이행 원칙의 실사 개념과 일치합니다. 회사가 실사 프로세스가 있다고 답하는 것은 회사의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위해 특히 심각한 비즈니스와 그와의 관계에 있어서 검토를 했는지를 여부를 묻는 후속 질문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실사 프로세스의 기부로서 심각한 인권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에 기반을 둔 일차 공급업체를 평가한 것은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티어1 공급업체는 구매자와 직접적인 기업 관계가 있는 공급업체입니다. 리스크 평가와 실사 프로세스는 모두는 건전한 지속 가능 운영의 핵심입니다. 특히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한 기업으로서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대처는 기업 행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회사 직원이 인권, 노동권, 환경 또는 반부패와 관련된 회사 행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기관에 대한 질문을 묻습니다. 효과적인 내부 보고 메커니즘은 법적 지속적인 평판, 손상 및 심각한 부정적 손실을 비롯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 회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직원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 행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대화 대응의 기업 문화 또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회사가 급여 사항을 대기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추가 필요사용부를 묻는 후속 질문이 준비됩니다. 평가 질문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 질문 주제를 다룹니다. 거버넌스의 성과를 알려주면 되는 경영진 급여와 지속 가능성 성과 및 이 사회의 보상 간의 연관성이 포함됩니다. 경영진 급여와 지속 가능성 간의 연관성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요소는 모두 회사와 지속 가능성 평가에 주도하는 중요한 영향을 합니다. 경영진 급여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추진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포충에 대한 것입니다. 보상은 또한 내부의 관계자에게 우선 손해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경우 이 사회가 다양한 기업일수록 지속 가능성 성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G10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팀원 급여와 다음 지속 가능성 G10 하나 이상에 대한 성과 연구입니다. G10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사회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이미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에 대한 해당이 없음이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The remediation and reporting category within the governance section. 해결 및 보고 세션 내에서는 다섯 가지 주요 주제라고 있습니다.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ata assurance. 학습 프로세스, 지속 가능성 보고 및 데이터 보증에 대한 입니다. 이 팀은 회사가 각 지속 가능성 주제에 대해 교훈을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팀입니다. 얻은 교훈은 회사의 고단한 관리 부가에 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교훈에서 과거의 오류, 사건 대화, 영역을 조명하기 위해서 주체 가치 프로세스, 비즈니스 관계 또는 인력 관계가 또한 전문과 기술에 대해서 파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문서화되고 사람이 평가되어 회사 내에서 향후 보다 나은 관리에 대한 역량을 높이도록 변화를 도모시켜야 합니다. 답변은 적절한 사전 출발하기 위해서 문서의 근본 원인, 문제점을 발견하는 과정에 기본을 얻기 위해 근본적인 분석을 언급합니다. 근본적인 분석을 통해 고도적인 일반화되거나 즉각적인 원인이 아닌 근본적인 또는 체계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회사가 특정 보고 수준이나 규정에 따라 계속 가능성 보고를 작성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계속 가능성 보고 표준 및 규정은 데이터의 품질과 비교 가능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활동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And examples of reporting regulation include the Europea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 사건의 관계된 진보는 제3자가 보증한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3자 담당은 제공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설명하고 기업 관계와 관련된 시대 높은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COP 설문지에서 대상자의 보증기업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자 데이터 보증이 강력히 권장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외부 검증은 적절한 경험과 자기들 없이 독립적인 검증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질문에는 해당되는 특수 모두 선택에 선택입니다. 일본에서는 특수를 보증하고 다른 회사는 보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는 제한 회사 보증하고 또한 다른 회사는 합리적인 입니다.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면 간단히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